저희가 오늘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와 있습니다. 잘생김 나워대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워대신다. 미쳐 팔짝 배 아파 달래 그래. 나나나나나나나 나마스테. 전 나워데이즈에서 리더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빈입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윤입니다. 나마스테.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막내와 래퍼를 맡고 있는 진영입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저는 나워데이즈의 맥갈보 금송과 막내를 맡고 있는 시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마스테. 저는 나워데이즈에서 콩류를 맡고 있는 연우입니다. 나워데이즈가 이번에 데뷔 앨범 발표 4개월 만에 신곡을 또 발표를 하셨다고 한데, 네, 맞습니다. 혹시 신곡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이번 첫 컴백 앨범 이름은 노웨어로 노웨어 어디에도 없는 Now Here 지금 이 순간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앨범이고요. 타이틀곡인 Why Not을 포함해 Heart vs. Head 그리고 개말고너 이렇게 총 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타이틀곡 Why Not은요 아주 매력적인 플러스 소스가 좋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강력한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 영화나 뭐 혹시 인도 문화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세월간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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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정말 초등학교 때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아리즈웰. 네. 아리즈웰. 그거를. 대박인데?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한번 같이 우리 나워데이즈 멤버분들이랑 인도 뮤직비디오들을 볼 거예요. 네. 써바써바라고 하는데요. 써바써바. 누가 2억이 넘어가고. 짤로! 중독성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1절 정도 들었을 때 이미 약간 귀에 익어가지고 2, 3절부터는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 맞아요. 네. 바로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안무도 막 이렇게 볼을 터치하는.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한 진혁이랑 저랑 한 2절 때부터 계속 따라하겠네. 중독성이 확실히 있어서 왜 2억뷰가 됐는지를 좀 알 것 같은 그런 곡이었어요. 키아 씨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풍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솔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아티스트분들 보면 그 아티스트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각자 다 다르니까 그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섹시함 그 멋이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가 수능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수능 금지곡입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제 또 수능 시험을 보는데, 네. 한 번 들으면 그게 계속 이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수능이 이제 망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또 이러다가 또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뮤직비디오 한 후반부에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분께서 선글라스에 벗으신.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선글라스 벗은 모습이 인상 깊었다. 너무 멋있었어. 아, 남자도 여기 네. 이렇게 남자. 인도에 가려면 꼭 선글라스가 필수예요. 남자분들이 꼭 선글라스를 딱 끼시고 수염을 딱 기르시고, 이게 약간 인도 남자의 멋이랄까? 그래서 만약에 인도 가실 일 있으면 꼭 선글라스를 챙겨가세요. 수염을 붙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